난 대학 시절 묵찌빠를 전공했단 사실. 난 유치원 때 묵찌빠를 전공했단 사실. 오, 유치원생? 난 묵찌빠로 유학까지 다녀왔단 사실. 난 묵찌빠로 창업까지 해봤다는 사실. 헐, 창업은 인정이지, 창업생? 난 기차 타면 묵찌빠만 하고 논단 사실. 난 창업버스 지원받아 사업한단 사실. 헐, 창업버스까지 지원받았다고? 안녕하세요.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애로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받기 어려워하거나 자금 지원받는 걸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민병철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심재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있습니다. 백년가게 제품인데요. 정선 아라리 한가농원의 호두 정과입니다.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좀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팀장님 어떠세요? 너무 달지도 않고 나이 드신 분들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간식으로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고소하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겉에 코팅되어 있어서 달달한데 오. 커피랑 먹어도 좋고 네 다른 음료랑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즘에 아재 개그가 인터넷에 굉장히 좀 유행인데요. 머리 좀 식히시면서 좀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이 뭘까요? 참기름입니다. 참기름보다 덜 긴 음식은 뭘까요? 들기름. 정답! 와! 좀 더 쉬운 문제. 들기름 그 다음으로 긴 음식이 있어요. 이걸 계속 해야 하나요? 참기름 문제에서 이미 워밍업이 됐기 때문에 편안하게 정책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금 지원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창업버스. 아, 네. 택시 말고 그 버스, 그 유명한 버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드업 스트래티지 포 스타트업스 해가지고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정책,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저희가 이 버스를 기획을 했고요. 일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연도 초에 저희가 모집을 하잖아요. 스타트업이 연도 초에만 창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연중 상시 지원할 수 있는 툴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17개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가지고 연중 상시 한번 모아보자. 창업버스의 특징은 저희가 아까 연중 상시라는 그 첫 번째 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투자를 통해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기간이 너무 길게 가면 힘드니까 네. 빠르게 출약해서 3개월 이내에 초기 투자를 저희가 붙이는 걸로 하고 네. 6개월 이내에는 팁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을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다음에 후속 투자를 12개월 이내에 붙이겠다는 해서 투자를 통해서 스타트업이 쭉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드는 게 창업버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팁스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팁스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팁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사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일반 팁스의 경우 기술 개발에 5억, 마케팅 및 사업화에 2억씩 해서 7억의 정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딥테크 팁스 같은 경우는 15억의 R&D 기술 개발 자금과 1억의 마케팅, 1억의 사업화 자금에서 총 최대 17억 원의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자금 지원에 애로사항 있는 기업들은 꼭 챙겨봐야 될 그런 중요한 정책이네요. 창업버스 프로그램 주 혜택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혜택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혜택은 연중 상시. 연중 상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혜택은 빠르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1년 이내에 코스로 해가지고 짜있다는 거. 투자를 빠르게 신속하게 1년 이내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술 자문을 지원하는 바우처 프로그램 저희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해준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창업버스 웹사이트가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중 어느 때도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모든 지역에 있는 혁신센터가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시범적으로 다섯 개 정도 지역을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이 많다 보니까 경기와 인천, 중부권에는 충북, 그다음에 호남권에는 광주, 그다음에 이제 영남권에는 울산. 그래서 총 다섯 개 지역의 센터가 창업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센터마다의 창업버스 이름도 조금 색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815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중적인 의미로 저희는 쓰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 누구도 알다시피 815 광복이 해방이잖아요. 네. 재무적인 스타트업의 압박에서 해방을 시킨다. 뭐 그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저희가 8명의 투자자들이 하루에 5개 스타트업을 본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좀 검토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개 기업당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 기업들을 충분히 볼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정책버스, 이제 창업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에 있는 정책 고객들한테 참고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노리고 다하겠습니다. 파편화된 정부 자금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이런 창업버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네. 일원화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아 너무 든든. 듣기만 해도 아주 든든하네요.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든든한 정책버스 창업버스 프로그램 출발!